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에 폐수가 또 무단으로 방류되고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형산강 상류에 악취가 심한 검은 폐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김치 공장에서 몰래 관을 묻어 수백 톤을 불법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옆 관에서 폐수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검붉은 이 폐수는 전북산업단지에서 정화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폐수를 무단 상시적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시에 신고를 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산강 하류에는 몰래 버려진 쓰레기 자루가 둥둥 떠다닙니다. 건져낸 쓰레기 자루를 열어보니 옷가지와 책등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돈도 70은 있고 비누디도 있고 화장지칸, 볼펜칸 어마어마 다 있더라고. 일부 수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산강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경주시는 읍면동에, 읍면동은 경주시나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데는 강동서 해야 되고요. 상류 같은 데는 내남서, 내남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남서 해야 되고요. 도시 환경 과 쪽에서 제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처를 청소를 하는데 하여튼 내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관리팀이 또 따로 있으니까. 해맞이 동맹을 결성한 경주시와 포항시는 형산강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폐수 대책을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조차 치우지 않아 생색나는 행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